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비타민 같은 분이죠? 금요일마다 오시는 삼성선물의 전승기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아, 뭐. 밖에 좀 춥더라고요. 비가 오죠? 네, 비 오고. 봄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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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더라고요. 많이 추우시군요. 네. 아, 추운 거를 싫어하세요? 더운 걸 싫어하세요? 아, 추운 거를 좀 더 싫어하는 편. 아, 정프로는? 네? 정프로는 추운 거 싫어해요? 아, 저는 사실 다 좋아하는데 굳이 하나를 빼자면 저는 더우면 잘 못 자요. 차라리 추운 건 좀 잘 수 있는데. 그렇구나. 네, 저는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다. 아, 저 떡 제가 저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백년 앞에요? 시켜 드셨어요? 아, 시켜 먹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거죠? 네. 네. 제가 떡하고 빵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떡빵. 에이. 네, 우리 떡빵 좋아하시는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과 함께 자 시작해 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에이. 일단 뭐 이번 주 어쨌든 S&P 500도 최고치로 경신을 하고 그렇죠. 일단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여건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의 주인공은 원자재인 원자재. 것 같습니다. 일단 구리값이 10년 내 최고, 옥수수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기대 물가 이번 주 이제 미국 금리가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대 물가가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이제 뭔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 이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을 하면서 올랐다면은 최근에 이제 기대 물가 상승은 진짜 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가랑 뭐 저 핵심 물가까지 코어 물가까지는 알겠는데 기대 물가는 뭐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물가채 가격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채 가격이 결국 이제 물가 물가채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물가채라는 물가 연동채라고. 아, 물가 연동채권. 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죠. 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네. 이자를 더 주는. 예. 네, 그런 채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물가채 가격을 금리를 뺀 건데 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이걸 좀 BEI 지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대체로 이대로 그러면 물가 지수가 갑니까 대체로? 사실 근데 연준이 물가 지수 말씀이세요? 네. 꼭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기대 물가 시장이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감을 좀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그런 센티멘탈이 제대로 반영되는 심리가 어떠냐. 물가 지표에도 반영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 FOMC 있었고 바이든 연설 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사실 결과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적도 좋았고 FOMC도 예상대로 좀 온건한 발언을 했고 바이든 연설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애플하고 페이스북 실적이 매출이 전년 대비 54% 뭐 40%대 다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었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1분기
이제 GDP가 이제 소비에 견인을 해서 6.4%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2분기는 지표가 더 좋을 걸로 보더라고요. 일단은 네. 백신 맞으니까 소비가 막 늘어나고 뉴욕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완전 이제 봉쇄를 해제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가가 상승을 했고 금리가 올랐고요.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금값은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 기대를 반영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네. 주간으로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일단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월 중순에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그 수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많이 올랐더군요. 우리 한국도 보니까. 네, 맞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간으로 에너지 관련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요새 뭐 BOA, 뭐 JP모건 다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주도 상승세를 나타냈고 백신 관련 주라고 할 수 있는 헬스케어는 조금 좀 올라가다가 주춤한 네.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이 좀 이번 주에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다음 이제 주식별로 보시면은 일단 이제 애플하고 페이스북을 보시면 약간 주가가 갈려요. 실적이 둘 다 좋았는데 네. 애플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45% 올랐는데 네. 애플은 별로 못 오르고 그러니까요. 페이스북만 7%나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실적이 좋은데 원래 미국은 실적 좋으면 올라간다 그랬거든. 뉴스에 팔아라 아니라 그랬는데 뉴스에 팔아버렸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네, 앞으로 잘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골드만 같은 경우도 애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다가 뭐 전망을 좀 철회하고 바꾸기도 했는데 일단 계속 잘 팔릴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또 이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약간 공급 차질 이슈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둘 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테슬라가 빠졌습니다. 어쨌든 네네. 포드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았는데 여기는 없는데 9%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차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반영해서 엑스모빌이나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환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고 미국 금리도 주가는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리플레이션 기대, 그러니까 미국 경기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다 같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이 막 백신 못 맞고 계속 힘들어하다가 그렇죠. 유럽도 이제 백신을 맞으니 그러니까 미국이 네. 백신 맞으니까 소비 늘어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 이제 순서대로 이런 온기가 올 거다. 이런 기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좋을 때 달러가 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을 때는 달러가 힘이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 이번 주 상황은 그런 분위기 반영하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 엔화도 보통 위험 선호 강할 때 약한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뭐 신흥 통화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은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유는 수요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 경기 좋아지고 네. 뭐 드라이빙 시즌 돌아오고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칠레가 막 파업하고 약간 공급 차질 이슈도 네. 있어가지고 구리값도 상승을 했고 이제 옥수수값도 2.5% 상승을 했습니다. 곡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이렇게 올라가면 왜 이렇게 전선 같은 거 이렇게 거기서 구리 다시 이제 뽑는 뭐 폐기물 처리 뭐 이런 거 한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 괜찮습니까? 그런 회사 상장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 네? 상장된 회사가 폐기물에서 다시 해가지고 저거 하는. 네. 구리값이 막 올라가면 당연히 이게 이제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찾아봐야 돼.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바이든 허니문 마무리? 어제 그러니까 29일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허니문 기간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끝났네요. 예, 볼 수 있고요. 이제 28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두 교서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매년 초에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앞으로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 갈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법을 만들고 싶으니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했고 이제 어제 그러니까 28일에 한 연설이 결국 연두 교섭격 연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조라고 막 이렇게 별명을 아니 근데 그 치매 걸렸다고 작년 9월 10월에 보면 아, 좀 치매 확실하다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예. 그거 치매는 아닌 것 같지? 아닌 것 같습니다. 치매는 아니겠죠, 설마. 네, 사실은. 예, 네. 정말 아, 저게 진짜 미국이었나? 정말 아, 그리고 연륜이 중요한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련하죠. 예, 파격적인 행보.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 미국인 구제 계획 1.9조 달러. 그다음에 그 잡스 플랜 그러니까 일자리 계획. 이건 1.9조는 이미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2.2조. 여기 다음에 그 가족 플랜, 패밀리 플랜까지 1.8조까지 해가지고 사실 여기 보니까 2년제 대학교 등록금을 무료로 주는 것까지 막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2년제 대학이라는 게 커뮤니티 칼리지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네네. 주로 이제 4년제 대학에 가기 어려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친구들이 그분이 많이 가죠. 그래서 아,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실 증세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막 사실은 많이 얘기들 했었거든요. 근데 이 플랜하고 증세를 딱 묶어가지고 막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리고 뭐 실행력 있게 추진을 하는 거 보고 아,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시장 반응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20일 취임식 날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금융시장 이제 동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50bp 정도, 50-60bp 올라갔다는 거고 결국은 이 이제 파격적인 행보들에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 그다음에 이제 긴축이 조금 빨라질 거라는 우려, 또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에 반영이 됐고요. 상품 그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주가가 유럽 주가, 미국 주가, 그러니까 선진국 주가 중심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신흥 시장 뭐 MSCI 이머징이나 상해 종합 지수, 브릭스 이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괜찮았고 신흥국은 조금 안 좋았다. 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신흥국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다 조금 중국하고 신흥국한테 조금 불리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S&P 500의 그 한 그 취임 이후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역대 대통령 100일 안에 제일 상승률이 높은 수치라고 좀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국정 운영 평가를 보면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53% 정도 지지를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평상시보다 높은 건가요? 좀 바이든 트럼프 때보다는 높은데 그 역대 대통령 평균이 6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앞으로도 아무리 잘해도 70%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완전히 분열돼 버려가지고 그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민 정책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국정운영 53%, 경제정책 52%, 평균 이상이잖아. 대외정책은 평균 이하예요. 49.8. 그러니까 계속 중국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김준영 원장 얘기가 그거더라고. 표심이 어디로 작용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때려주길 바란대요. 네. 정서가. 미국인들 정서가. 미국 정서가. 네. 그래서 다음은 제가 감히 바이든 정책의 특징. 일단은 이제 어제 그 100일 연설을 보고 어떤 교수님이
결국은 여기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물 들어올 때 빨리 놓쳐라.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뭐 지지율이 뭐 트럼프 때보다는 높긴 한데 별로 높지는 않고 내년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일단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지금 계획해 놓은 것들 다 끌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더 추진력 있게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확실한 거는 큰 정부를 의지가 아니라 지지입니다. 지지하고 있다. 일단은 많이 걷어서 많이 쓰고 싶고 그런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위기가 끝났을 때 이 부분에 계속 지지를 보내겠느냐에 대한 좀 고민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냉전, 중국과의 신냉전과 동맹을 진짜 중시하는 거. 인도, 일본, 뭐 호주, 대만 막 다 이제 동맹국도 라인업 하고 있는데 이건 확실한데 핵심이 이제 유럽 같은데 유럽이 약간 태도가 애매한 것 같아요. 유럽은 사실은 중국한테 많이 또 돈을 많이 벌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실리도 조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중국을 압박하는데 유럽이 우리 편으로 와주겠느냐 뭐 그런 고민이 들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들을 보면 다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 플랜이 많거든요. 뭐 트럼프는 막 바로 관세 때려가지고 뭔가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건데 과연 이제 민심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정책들은 진짜 다 유기적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글로벌 법인세 하한 만드는 것들 뭐 기후변화 주도권 잡는 것들이 결국은 내부 정책과 외부 정책, 중국을 압박하는 모든 정책이 되게 유기적으로 있어서 엄청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이제 내년 11월까지 뭐 경기 여건, 그다음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다. 그 아까 이제 통합에 뭐 분열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듯이 그 취임 연설했듯이 통합의 영혼을 걸겠다. 그래서 뭐 증세나 이런 기조. 아까지 2년제 대학교 등록금 지급하는 거 이런 행보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연구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아마 투자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아마 걸리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투자를 할까 말까 혹은 얼마를 투자할까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우리 전승지 연구원의 말씀을 잘 이게 염두에 두셔야 그 선택이 아마 올바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네,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뭐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 잘 못 듣고 계시나요? 빨리 넘어 재미없게 빨리 넘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외환시장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환율 보고서 낼 때 베트남, 스위스, 대만이 조작국 지정 요건에 다 들어맞았거든요. 근데 조작국 지정 안 하고 그냥 심축 분석국으로 놔뒀어요. 결국 나는 환율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환율 정책이라는 건 거의 그냥 글린 궁핍화 정책. 뺏어 오겠다라는 거, 난 그런 건 안 할 거야 라는 정책이긴 한데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2015 무역촉진법 하에서 그 환율 모니터링하는 거는 내가 그냥 유지할 거야 원칙대로. 결국은 압박하진 않지만 신경이 쓰이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 대만 달러 환율이 보시면 16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보고서를. 엄청 막 환율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알아서 동맹국들은 뭐 압박은 하진 않지만 엄청 신경을 쓰이는. 알아서 좀 해라 니네들. 그 효과가 있었군요. 전반적으로 그게 대단한 거야. 말로 해도 되는 거. 아, 옛날엔 말로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로 안 하셨지. 아, 진짜. 뻗쳐. 옛날에 너무. 효과는 그 정도. 전승 연구원은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맞고 있는 건 없었죠. 잘 맞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 우리 교련 시간. 아, 교련. 군인 저 그렇지. 전역한 군인분이 예비역 대위님들이 이제 통상 교련 선생님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제 예전에 진짜 한 번은 선생님 내 친구 아빠였어. 초등학교 선생님 아빠. 그런데 예외 없었지. 아, 근데 진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만 자격 미달인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아니,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니 뭐 그분이 훌륭하시지만 예, 가끔 보면 아, 정말 이건 아닌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걸 확인할 때 그 17살 청년들이 얼마나 당황해서 17살 그거. 아니, 맞는 17살들이 우리 선생님이 훈육이 아니라 감정이 섞였네. 그 표정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 몇몇 선생님 그 대부분 이 시기 풀을 때 아, 그때 진짜 공포의 시간이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자, 그리고요. 가끔 맞아야 되지만
어쨌든 다음은 가끔 맞아야 돼요. 다음은 네. 5월. 5월. 그 주식시장 격언 중에 5월에 팔고 일단 가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서 막 최근에 아이비들에서 막 약간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5월에 팔아야 되느냐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네. 예, 과거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5월에 팔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영국에서 이제 그 런던 금융가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그 5월에 팔고 세인트 레거의 날 이게 뭐 경마 대회 하는 날이래요. 9월 12일인데 그때 돌아와라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CSI 300 중국 이 지수들이 S&P와 나스닥은 80년 이후 1980년 이후 CSI 300은 2005년 이후 네. 이제 계절성을 봤습니다. 월간으로. 근데 5월에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좋진 않지만 뭐 나쁘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워낙 이게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최근 이제 작년에 코로나기 때문에 작년 빼고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17년부터 18년, 19년, 2021년 5월의 트렌드를 봤는데 19년은 좀 5월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다른 해 5월은 뭐 그렇게 막 많이 빠진 것 같지 않거든요. 네네. 저는 이번 5월이 뭐 그렇게 일단 변수상으로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게 일단 FOMC 없고. 아니 9월이 안 좋았네요. S&P하고 나스닥이 셀인 세프템버인데.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네. 좀 그런 경향이. 그죠? 18년도는 아마 미중 무역 긴장 그런 이슈 네네네네.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올해 5월은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FOMC가 없고 뭐 가장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가 부풀려지는 시기일 것 같거든요. 5월이 이제 뭐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정말 전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할 그래요.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기대감이 나타날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막 쌓아놓은 저축 어디 쓸 거냐 투자할 거냐 소비할 거냐 뭐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저는 그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곡물 가격 상승이 굉장하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오른 건지. 네. 곡물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수요가 막 갑자기 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공급만 알면 분석하기 되게 쉽다. 네네네네. 거의 잘 들어맞는다라고 네. 하시던데 수요는 대체로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예. 공급이 결국 파종하는 면적하고 두 번째로 날씨 이 두 가지만 사실 대충 예측이 되면 예측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차트 표 보시면은 이제 미국 농무부에서 네. 이제 그 밀하고 대두랑은 보니까 4월에 씨를 뿌리더라고요. 올해 이제 파종 면적을 이제 예, 전망을 했는데 보시면은 옥수수, 대두, 소맥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종 면적이 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말에 발표한 건데 사실은 이제 곡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보고서 나오면은 좀 살 수 있는 환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옥수수, 대두, 소맥인데 아까 소맥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다시 정정 소맥. 예. 네. 예. 아 듣기는 좋았는데. 옥수수 대두 소맥. 예, 언제 빨리 좀 거리두기가 풀려야 될 텐데. 예. 거리두기가 풀려야 될 텐데.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구리나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예. 자기네가 이렇게 뭐 친환경 사업 하느라고 많이 필요한데 환경 규제 하느라고. 공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산이 안 되는 데다가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 안정시키려고 막 비축했던 거 풀고 네. 막 완전히 꼬여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곡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곡물 시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돈육 생산량 보시면은 이게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019년도에 네. 그 뒤로 이제 돼지를 못 키웠거든요. 근데 대부분 네. 곡물이 사료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돈육 생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이 결국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어쨌든 이거 수입을 계속 늘려야 되고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뭔가 물론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자기네 수요가 자기네 약간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네. 근데 곡물 가격은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
다른 비철, 원자재 그 가격들이 중국이 회복하는데 네. 이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곡물 가격 올라가면 저 올라가는 주식 뭐 따라 올라가는 주식 같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사료? 사료? 아 사료 업체가 좀 올라요? 곡물 가격 올라가면 네, 전가를 하면서 거기서 마진을 더 취하는 것 같아요. 아 원가가 올라가면서 네. 사료 업체 네. 아니 뭐 무슨 육종, 파종 뭐 이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별로 육종?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씨 팔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 종묘 뭐 종묘 어디 업체? 종묘 뭐 이런 거. 종묘 업체 뭐 그렇게 크게 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고무가가 올라오면 종묘 업체? 저기는 어떤가 모르겠네. 농약 이런 거. 아니면 팝콘 업체는 좀 그렇죠. 팝콘 업체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이게 곡물 가격이 최근에 제 지인도 콘 그 옥수수 선물 이런 거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더라고. 아 그래요? 아 소리 없이 강했던 아, 선물은 삼성 선물입니다. 당연하죠. 네 선물은 삼성 선물로 하시고요. 아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에 대한 이제 예측 불가성이 그 되게 높아졌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ESG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야 기후가 왔다 갔다 해서 뭐야 텍사스가 이거 얼어붙어 뭐 이런 것 자체가 그죠? 아 이런 농업이 그러면 이게 식량 안보 이런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제적인 전쟁 관계가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이 동맹 이렇게 가면은 네네.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식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중국이고 그런 것들도 다 좀 그 이 수급에 좀 안 좋게 영향을 서로 비축하려고 그러겠지 갈등 관계가 아주 심화되면 아니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아 이 입체적 사고 또 나왔네 입체적이면서 이 흐름 플로우를 타는 사고 식용유 값이 올라가고 대충 대두 아니면 옥수수로 기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킨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치킨 치킨 예 네, 치킨 많이 먹고 싶네요 하여튼 치킨 치킨 상장소 하나 있잖아 하나 치킨 하나예요? 네 교촌 상장소 있잖아 아, 그 제네시스 뭐 이런 데는 아니에요? BHC 상장했나? 갑자기 치킨까지 저는 이어졌습니다 아 이게 정말 오늘 밤 치킨입니다 네 이 투자 오리엔트된 이 정프로가 확실히 달라졌네요 자 오늘 선물은 어디라고요? 삼성 선물입니다 네 우리 삼성 선물에서 오신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